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한미약품이 되겠고요. 한미약품 관련해서 제가 브리핑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 분석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미약품 보시면, 좀 가까워졌죠? 보시면 34만 8천 원이고 지금 현재 1.56% 빠져 있어요. 시가총액은 4조 1,214억 원입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 한번 보시면 수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많이 오른 지금 추세를 많이 보여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종목 관련해서 매출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대비는 많이 하락을 했네요. 많이 하락을 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이 좀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매출액, 연간 매출은 말고 분기를 한번 봐야 돼요. 분기는 그래도 3분기 때 저조했다가 4분기 때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이제 어떤 거 이슈가 가장 클까요? 한미약품이. 한미약품 관련해서는 지금 바이오 플랜트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있고, 그리고 R&D 연구에 굉장히 이제 매진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한미약품 같은 게 가격이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너무 오랫동안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좀 상승 곡선을 타고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인데,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한미약품이 이제 위탁 생산을 맡아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코로나 제약바이오주가 어쨌든 간에 백신을 뭐 3상까지 승인해서 긴급 사용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백신을 확보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면 그 공급하는 데 유통하고 생산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오 플랜트가 지금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플랜트가 뭐냐? 요거예요. 보시면 요거죠. 이제 지부 뭐 여기 위치에 하고 있고 요런 식으로 바이오 플랜트가 이게 뭐냐면은 위탁 생산을 할수 있는. 그래서 평택에 지금 이렇게 공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9 백신 관련해서 위탁 생산을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폭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원료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한밀 정밀화학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북경 한미약품 유한공사를 자회사로 또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도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한미약품이 이때 많이 떨어졌죠. 이때 갭상승했다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이제 저희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와의 기술 수출 해지 영향으로 3분기 때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3분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3분기 영업 손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다 짚고 항상 넘어가 줘야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차트로만 봤을 때 차트 보실 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여기 부분 보시면 3분기 연결 기준에 영업 손실액이 322억 8,200만 원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을 했고, 그리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2,669억 원이었어요. 근데 순손실액이 312억이에요. 312억 7천만 적자 전환했고, 영업 적자 전환 원인은 지난 9월 달에, 9월 달, 이때죠. 9월 달, 산업이, 이때. 9월달 사노피아의 기술 수출 해지 영향으로 사노피가 이제 당뇨병 치료제 에페글라나이티드 기술 수출 계약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한미약품과 원래 에페글라나이티드 이제 기술 수출을 계약을 체결했던 사노피는 지난 9월에 개발 중단을 결정하고 에페글라나이티드 권리도 반환이 당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서 이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급등했던 구간 한번 잘 보실게요. 급등했던 구간 잘 보시면 호재가 나와서 올라갔던 주가가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9월달에 악재가 같이 유입이 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불확실성이 이 부분에서 해소가 되면서
해소가 되면서 원가치를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급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가며 우상향하게 된다면 오랜 기간 우상향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또 굉장히 강점은 R&D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회사랑 대비해서. 그래서 2017년엔 18.6%, 2018년에는 19%, 2019년에는 18.8%로 업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밖에 이제 그 뉴스 기사 제가 저번 금요일 날에 한미약품 할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면역 항암 효과와 표적 항암 효과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이제 플랫폼 기술 팬덤 바디를 또 보유하고 있고요. 내년에 롤론티스와 오락솔 출시가 허가가 됐을 때, 마일스톤 유입과 그리고 매출 이제 로열티 유입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이슈도 있으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U자 곡선으로 여기서 U자 곡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져서 조정을 받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그려지고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그래도 세력들이 거래량 대비해서 대기 매수세가 세기 때문에 이런 중립적인 신호를 많이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상향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내일은 양봉전환이 나와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U자 곡선을 그려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있고요. 제가 한미약품 관련해서도 추후에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유튜브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 때 제가 브리핑을 같이 한번 해드리던가 아니면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해보시면 상단에 AP투자연구소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투명하게 저희 소장님께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오늘 날짜 뭐 어제날 그 금요일 날짜 한번 봐볼게요. 금요일 날짜도 이렇게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18.82% 이전 2승 이렇게 두 종목 나가서 두 종목이 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주 당일 9시부터 실시간 댓글로 시작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국 나스닥하고 뭐 나스닥 이제 미국 지수가 어떤지도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그리고 내용도 나와요. 미국 전일 미국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장 시작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줍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9시 신테카 바이오 현재가 21,0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9시 1분 휴캠스 현재가 24,8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주가 그 차트도 이렇게 항상 같이 함께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일 오전 9시에 추천드렸던 종목 추천 매수가 21,000원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91% 상승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뭐 금일 무료 추천 종목 두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모두 수익 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3전 2승 1패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만약에 확인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비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개요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유 기간 만약에 물렸다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1차, 2차, 3차도 나오니까 요거 매수 매매 전략 가격표 이거 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짜 가지고 항상 올려 주시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리징 특징도 한번 익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 초반 증시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꾸준히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 사실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마이너스를 좀 많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창출해서 내가 목돈을 좀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AP 투자 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나와서 좀 불편함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제 수익 많이 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경제나 이런 쪽으로 상황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종목 이렇게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